오케이, 시작합니다. 국내에서는 좀 보기 힘든 예, 고차 같아요. 엔진 마운트도 특별하게 작업하신 것 같고요. 분해를 하는데 엔진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해 조립하려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크러치 벨도 희한하게 생겼네요. 자, 이제 분해를 하면서 보시면은 많이 이제 상태가 좀 좋지 않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것도 조금 많이 매니폴드 버플러도 많이, 그다음에 필터도 많이. 일단은 스타트박스에 시동이 안 걸린 건데, 저는 이제 분해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, 이것도 다 청소를 해야 되겠죠. 아주 내부적인 내용도 있겠지만은, 오히려 내부 쪽도, 이렇게, 외부에 비해서는 내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지만, 이게 기스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나는데요. 기스 날 수 있죠.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기스가 날 수 있는데요. 여기 닦아냈고요. 사선을 보시면 여기 옆에 기스가 엄청나 있죠. 그럴 수 있었다고 쳐요. 그런데 여기도 엄청나게 기스죠. 근데 여기 띄엄 보면은 멀쩡히 보이죠. 옆에 측면을 돌리면은 와, 여기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. 이게 지금 측면에 이렇게 기스가 났다는 게 아니라 거의 찍힘 현상이 있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이게 설명이 안 돼요. 잘못해서 탁 부러지면 맨 마지막에 이거 세팅하는 기술자 메카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에서는 분해 청소만 하고 살짝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요 내용으로 그래서 템비라고 하는 템비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. 자, 이거 한번 작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시면 1:8 스케일로 되는데 이게 진짜 1:8 스케일이 약간 작긴 하거든요. 잠깐 작은 것 같아요. 지금 뭔가 좀 작은 것 같은데, 그렇죠?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청소 끝났고 이거 청소해서 스타트 박스 할 건데요. 이거 한번 작업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은 청소하겠지만은 이건 좀 이상해요, 이런 것들은.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?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계 빡! 예. 일명 기계 물리적으로 끓힌 것 같아요. 이 구멍은 뭔지 아시죠, 여러분? 구멍. 이 구멍이 있어서 안쪽에 이제 부드럽게 지는 그런 내용입니다. 빡! 친 거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요. 자, 그래도 살려보겠습니다.